안녕하세요. 요즘에 딱 어울리는 말이 날씨 좋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계절이라는 게 느껴지죠. 오늘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표현하는 꽃꽂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프로랄폼이 하나 들어가는 화기를 두개 준비했습니다. 각자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말채를 구부려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닿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형태는 말채를 두단 준비했어요. 두단 준비해서 하나를 끝을 이렇게 하나는 많이, 하나는 깊게 구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얇은 와이어를 가지고 양 끝을 묶어줬어요. 양 끝을 묶으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부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막 땅에서 솟구치는 것들을 해바라기와 이 풍선초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해바라기로 꽂아보겠습니다. 아주 바닥에는 제일 큰 송이부터 꽃들이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작은 봉오리들로 꽂아줘야 되는 게 안정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해바라기를, 이쪽을 준비해야 될걸 그랬다. 해바라기를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채를 꽂은 다음에는 이 프로랄 폼을 커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꽂겠어요. 밑에서부터 활짝 핑거부터 꽂겠습니다. 차례대로 계속 올라가게 밑에는 큰 송이, 그 다음은 좀 작은 송이. 네, 차례대로 해바라기를 꽂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좀더 길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이 밝은 꽃이 활짝 펴주면 그런 바람으로 꽂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저를 보고 웃고 있지요? 여러분을 보고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풍성한 은혜들이 꽂혔습니다. 다음은 반대편에 풍선초를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공기들이 빵빵 들어가 있을까요? 이름이 풍선초인데 풍선까지 날수 있을지. 처음에 이 풍선초를 보았을 때, 야, 생긴 모양이 괴상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풍선초 열매들까지 꽂았습니다. 또 밑에서는 또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고 있겠죠. 그 자라는 표현을 맨드라미를 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땅에서 열매를 또 활자 꽃을 피워서 표현하는 것이죠. 앞다투어서 열매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한 건 제가 꽈리입니다. 꽈리는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 알맹이가 더 예쁘잖아요. 껍질보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와이어를 가지고 끝에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또 열매를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해 볼게요. 묶어서 끝쪽에 내려오는 열매들을 와이어를 가지고 달아줍니다. 보여주는 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열매만 보여주니까 이것도 또 반짝반짝한 게 예쁘죠. 반짝이는 와이어로 묶었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의 일부로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꽈리 열매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해바라기가 좀더 우리의 밝은 마음들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몇대더 꽂았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달 것은 이 크로톤 잎이에요. 크로톤 잎 뒤에다가 먼저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요. 감는데 아까 와이어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대로 달아서 또 주렁주렁 우리의 달리는 믿음들을 한번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크로톤 잎은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어디에나 놔도 꽃 대용으로 쓸수 있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달아줍니다. 아이고, 저 위에다가 어떻게 달까 걱정이 안 되시죠? 이렇게 가는 와이어를 먼저 감아 놓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또 이쪽에 균형을 맞춰서 하나 더 달죠. 에코, 에코, 에코. 크로톤을 말아서 여기에 달아주고요. 밑에도 또한 같은 통일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잎사귀를 이렇게 꽂는 식으로 위와 아래가 만나는 느낌을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활용 점정.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야자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늘어지는 신앙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솟구치는 신앙과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말체 두 단을 가지고 먼저 구부린 다음에 철사로 고정해 주고요. 이쪽에는 해바라기 두 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풍선초 한 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꽈서 매달고 밑에는 거기에 닿는 맨드람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크로톤을 매달고 그 밑에 거기에 닿는 요소로서 다시 한번 크로톤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